시그마 4K 예술 세계는 실험적이고 비판적이며 비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현대 예술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탐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과 삶은 단순히 미술 작품을 넘어서 그가 살아온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그마 4K의 삶과 예술 세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그마 4K는 1941년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건축가였지만 가족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4K는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던 제2차 세계대전 속에서 태어나 전쟁 후의 혼란 속에서 성장하며 전쟁이 남긴 상흔과 역사적 트라우마를 몸소 겪었습니다. 전쟁 후 그의 가족은 폴란드에서 독일로 추방되었고 4K가 12살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도주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냉전이 한창이었고 동독과 서독으로 분열된 국가와 지역 간의 차이도 심각했습니다. 예컨대 1970년대 서독은 세계 최대의 경제력을 지닌 나라 중 하나였으며 시민들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동독에서는 커피와 맥주, 담배가 여전히 사치품이었으며 평균적인 가정에서는 냉장고나 컬러 TV와 같은 현대적인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환경의 변화 역시 4K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시그마 4K는 1959년 뒤셀도르프의 스테인드 글라스 공장에서 수습생으로 일했고 1961년에는 뒤셀도르프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미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카를 오토 괴츠와 요셉 보이스와 같은 교수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4K는 향후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탐구할 실험적 기법과 비전통적 재료 사용에 대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그는 동료 작가들과 더불어 자본주의 리얼리즘 운동을 공동 창립하며 소비주의 사회와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예술적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이후 독일에서는 주로 액션 페인팅, 추상 미술 계열의 작품들이 성행했던 것과는 달리 4K는 새롭고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시그마 4K는 점을 이용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는 로이 리히텐슈타인과 앤디 워홀에 대한 풍자적인 해석으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팝 아티스트들과 시각적 전략을 공유했지만 고의적으로 미술적이지 않은 특성을 유머러스한 해석을 통해 드러내며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서구의 팝아트 모두를 비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1963년 뒤셀도르프 미술 아카데미에서 4K와 동료인 콜라드 루에그, 게르하르트 리히터는 이러한 문화 비평적 아이디어를 자본주의적 리얼리즘이라는 스타일로 정제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작품 제작을 줄이고 아프가니스탄, 브라질, 프랑스, 파키스탄 및 미국 등을 여행하며 촬영한 사진과 필름을 1980년대부터 작품에 편입했습니다. 4K의 작품은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캔버스와 물감뿐만 아니라 사진, 필름, 화학 물질,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사소하고 하찮은 재료들까지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재료의 사용은 4K가 현실과 예술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관람자로 하여금 예술 작품과 그 내포하는 의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Watchtower 시리즈는 독일의 나치와 냉전 시대 독일의 분단을 상징하는 감시탑을 통해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탐구하며 이 작품에서 4K는 사진 기법과 화학 반응을 사용하여 신비로우면서도 몽환적인 이미지를 창조했습니다. 아티스트 리사 백은 시그마 4K의 예술 세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4K의 작품들은 선형적으로 과거를 뒤로한 채 앞만 보고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으로, 즉 삶의 모든 경험들이 중첩되면서 동시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4K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작품 중 일부는 나치 시대와 홀로코스트 그리고 독일의 역사적 책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보여주며 이는 때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 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대사회와 예술계 내부의 권력 구조에 대한 신랄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그의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였습니다. 4K는 2010년까지 독일의 쾰른에서 살다가 7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그마 4K의 주요 작품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Chocolate Painting, 1964. 이 작품은 시그마 4K가 아직 학생 시절에 그린 작품으로 그의 예술적 성장기에 팝아트가 미쳤던 강력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아메리칸 팝컬처가 독일에서 널리 전파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4K의 팝아트에 대한 영향은 주로 미술 잡지와 신문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4K와 그의 친구들은 미국의 팝아트로부터 자극을 받고 1962년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독일 팝아트 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발적인 주제의 전시를 개최할 기존의 갤러리를 찾지 못한 그들은 과거 도살장이 있던 공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이곳에서 폴케는 초콜릿 페인팅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바니스, 1966. 바니스는 시그마 폴케가 1960년대에 완성한 그의 여러 회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팝 아티스트인 로이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아티스트들이 사용한 점 기법을 참조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이 점을 사용하여 구성을 간소화하고 단순화하는 반면, 폴케의 점 기법은 주로 대상을 왜곡하고 가리는 데 사용됩니다. 바니스에서는 여성 그룹이 표현되는데, 이들은 잡지 플레이보이의 버니 스타일 모델들과 같은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멀리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들의 얼굴 특징이 사람보다는 괴물처럼 다가옵니다. 폴케는 대상으로서 여성들의 개별적 정체성을 지움으로써 이렇게 변형된 이미지에 대한 관객의 반응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Potato House, 1967. Potato House는 폴케의 조각 작품 중 하나로, 실제 감자를 사용하여 집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폴케는 자연과 인공, 가벼움과 무거움, 현실과 상상 등의 이중성에 대해 고찰했습니다. Potato House는 현대 산업화에 대한 비판을 표현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The Large Cloth of Abuse, 1968. 이 작품에서 폴케는 캔버스에 직접 독설, 모욕적 언어들을 그려넣었습니다. 그는 현대사회의 잔인함과 폭력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 이러한 작품을 제작했으며, 고전적인 미술의 격식을 거부하고 폭력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작가 자신도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Higher Beings Commanded, Paint the Upper Right Corner Black, 1969. 이 작품에서 폴케는 작품의 밑부분에 Higher Beings Commanded, Paint the Upper Right Corner Black, 높은 존재가 시키는 대로 오른쪽 상단 구석을 검게 칠하라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메시지는 신성한 권위나 개입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정부의 권력이나 학교 혹은 그 자신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누가 권위를 행사하고 작품을 지시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Dr. Bond, 1978. 이 작품은 폴케가 독일 좌익 테러 조직인 바더 마이노프 그룹의 두 명의 구성원 안드레아스 바더와 얀 칼라스페의 죽음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작품에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진 사무실 한켠이 그려져 있는데, 그곳에는 이목구비가 없는 사무원이 앉아 자신의 이마를 향해 새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책상 위편으로는 독일 최상위 테러리스트 두 명의 수배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시그마 폴케는 이 작품을 통해 이 테러리스트 수장들의 죽음을 자살로 발표한 국가의 공식 설명을 비웃었습니다. 이상 시그마 폴케의 몇몇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그마 폴케의 작품은 대개 개인적인 역사를 사회, 정치적 맥락과 함께 배치했으며, 다양한 화풍과 작품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스펙트럼 속에는 진지함과 지루함, 유머와 장난, 감정적 발작과 거친 낙서 등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다채로운 특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실험적인 작품 세계는 많은 현대미술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특히 그의 복잡한 콘텐츠와 독창적인 시각은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강조하고 예술가들에게 자유로운 실험과 혁신을 독려했습니다. 현대미술계에서 시그마 폴케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미술사뿐 아니라 현대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한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